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오늘은 동이가 드디어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입니다. 동이야, 기분이 어때? 동이 빨리 새로운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형하고 누나 보고 싶어요? 동이 잘할 수 있어요? 동이 화이팅 한번 해줘. 동이 화이팅! 아, 이제 하이틴 그렇게 손 다섯 개로 하는 거야? 그렇구나. 자, 그리고 여기 엄마. 엄마 기분이 어때요? 실감이 없어. 나는 지금 그냥 동이랑 산책 나갈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다행히 이번 주는 적응 기간이어서 엄마랑 11시 반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오고, 다음 주에 이틀은 점심 먹고, 동이 혼자.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야, 동이 혼자. 엄마는 둘 다야, 둘 다. 동이 지금 웃고 있어. 아직 몰라. 엄마는 둘 다. 근데, 엄마는 둘 다. 엄마 안 아픈 것만 아니고 설레지?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겠지? 근데, 어제 여보랑 동이 잘 잤는데, 아, 내가 진짜 잠을 못 잤어. 뭔가 내가 처음 학교 가는 기분이었어. 내가 뭔가 떨리고 약간 설레고. 우리 가족은 아빠야. 전사 아빠야. 엄마는 설레. 빅토타코이 나바이다스미다니야. 동이 왜 이렇게 노래 기분이 좋아? 닮았네. 동이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자. 우리 어린이집 갔다가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요? 덕덕? 뭔진 모르겠지만 알았어. 그거 먹자. 응? 오늘은 동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엄마 없이 처음으로 점심을 먹고 오는 날이에요. 저번에 어린이집 처음 등원하고 그주 주말에 바로 동이가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저도 확진이 되는 바람에 한동안 동이가 어린이집을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격리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다시 어린이집을 가는 날인데 격리 후에 바로 엄마 없이 점심을 먹고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이 축하해 줄겸 이렇게 동이가 좋아하는 케이크, 동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북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이가 도착해 가지고 곧올 건데요. 아, 동이가 오늘 하루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밥 먹었어요? 오늘 어린이집 재밌었어요? 동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조금? 엄마 보고 싶었어? 지금 빨리 슈퍼프리즈 기대합니다. 슈퍼프리즈 근데 빨리 신발 기다려요. 벗고! 동 신발 신발 벗고! 벗고. 동이 그쪽 신발도 벗고! 너희 진짜 인생 바뀌는 날이야, 오늘. 근데 엄마가 제일 좋아해. 걸렸다. 동이야! 저기 뭐야! 보자! 뭐지? 동이 딸기 케이크 먹고 싶다 그랬지? 엄마 없이 혼자 갔어.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케이크 먹자. 동이야, 그리고 손거리도 하고. 동이야, 저 위에 또 뭐야? 뭐지? 지금 이것도 행복해. 동이 그거 가지고 싶었어요? 네. 이거 동이 선물.
네, 그러면 우리 손 씻고 케이크 먹을까? 케이크 먼저 먹고 같이 놀자. 알았지? 네. 자, 손 씻고 오자, 동이 손 씻고. 네. 근데 벚꽃 밖에 진짜 더워. 동이야. 오늘 아리아랑 산책도 갔다 왔어? 네. 우와. 안 갔다 왔어. 왜? 오늘 안 갔다 왔어. 오늘 심해서 먼지가. 아. 근데 동이 어떻게 엄마한테 보여줬어? 우리 나오자마자 나한테 옷 이렇게 다 올리고 동이가 잘 밥 잘 먹었다. 동이 엄마 어떻게 보여줬어? 박카시 각대 박카사 미스토크 때 바꾸었어. 동이 밥 잘 먹었어요? 반지도 벗고 아빠 엄마가 빨리 먹고 싶어. 그럼 동이 피피도 했나? 피피했지. 이번에 선생님 도와줬대? 아빠 이거 뭐야? 풍선인데 웃고 있네. 그치? 네. 나한테도 말했어. 오늘 점심 때 뭐 먹었는지. 동이 점심 때 뭐 먹었어? 통키. 너? 나한테 밥, 매운 김치 그리고 고구마. 오. 고구마 국 있었어? 고구마 국? 고구마 마탕. 마탕? 뭔지 몰라. 그, 수국 같은 거? 아니, 간식 같은 거. 좀 단 거. 고구마랑 약간 이렇게 조링 같은 거 해놓은 거. 아, 설탕으로. 알아. 잘 먹었대. 그래, 선생님이 진짜 밥 잘 먹었다고 했으니까. 혼자? 그냥 우리 집에서처럼 이렇게 수저 위에 올려놓고 농이 혼자 먹게끔 이렇게 먹었대. 동이 진짜 어린이집 첫날. 그 동이의 진짜 큰 날, 엄마 아빠가 정말 응원할게. 알았지? 화이팅, 동이! 화이팅! 동이, 불어주세요. 호! 우와! 박수! 먹어볼까, 이제? 네. 동이 이거 초콜릿 줘도 되나? 초콜라떼. 그것보다 그냥 딸기부터 줘야지. 맛있어요? 동이가 그냥 이렇게 먹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동이. 나. 동이 케이크야. 동이가 먹고 싶은 거 지금 다 먹어도 돼. 이거는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동이 뭘로부터 시작한나? 시작한가? 이건 어차피 놔둬도 동이가 안 먹었을 테지만. 동이야. 내일 어린이집 또 가고 싶어요? 네. 우와. 내일도 엄마 없이 잘 있을 수 있어요? 네. 동이 선생님 이름이 뭐였지? 아리나. 아리야. 아리야. 동이 오늘 밥도 많이 먹었다면서요? 네. 밥 맛있었어? 네. 우와. 이제 케이크도 맛있게 먹어볼까? 여기. 이거는 엄마 아빠 먹어도 돼요? 네. 이거 동이가 하나 엄마 아빠 나누면서 하나 먹을게. 자, 동이 이제 크림 먹어요. 크림도 먹고 빵도 먹고. 이제 지금 뭐 케이크 먹방이야? 엄마 닦아줄게. 괜찮아. 우리도 먹어볼까? 네. 이렇게? 네. 케이크 맛이 어떨까? 근데 크림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생크림 케이크야. 동이 지금 크림만 먹고 있어. 진짜 동이야, 엄마 아빠가 동이를 너무 룩다운했어. 동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룩다운 안 했는데. 아빠가. 동이야,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형하고 누나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더 재밌게 지내보자. 네. 알았지? 네.